차두은,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네 곡을 나한테 못 주겠다니 계약 파기하자는 거야? 같이 음악하는 동료로도 친구로도 너한테 실망했어. 너 나 어떤 놈인 줄 알잖아. 마음 안 움직이면 어떤 것도 못하는 처세불능자. 그러니까 네가 성공을 못하는 거야. 대충 타협하고 싫어도 좋은 척 못해서. 그런 성공 안 하고 싶어. 너 돈 있어? 계약 파기하면 손해배상까지 나한테 토해낼 돈 있어? 없어. 돈도 없으면서 어쩔 건데. 사기로 깜빵이라도 갈래? 가게 되면 가지 뭐. 뭐? 너한테 봐달라고 부탁 안 해. 너 하고 싶은 대로 해. 아니,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? 윤상은 그 여자 곤란하게 그 여자 남편 만났다고 이러는 거야? 사람에 대한 배려, 따뜻함. 그런 게 없어, 넌.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자체가 문제지. 너야말로 이 험한 세상하고는 정말 맞지 않는 고집불통이야. 고집불통. 어? 훅 들어오네. 하시는 거지? 아, 잠깐만요. 쿠쿠해 죽겠네. 구구단 맞아. 구구단 맞아. 구구. 다시 구구단 맞아. 삼육. 십팔. 구구단 맞아. 구구단 맞아. 육팔에. 사칠. 내가 해야죠. 아니 뜯겨서. 제가 이런 거 하면서 노는 거 알면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. 빨리 해요. 재영 씨 점심시간 5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. 그럼 시간 아까워요. 빨리 합시다. 이렇게 요즘 애들이 말하는 꿀잼이죠? 빨리 해요. 구구단 외자 4, 8, 2. 구구단 외자 구구단 외자 2. 나 아니에요? 싫어하고 안 깨우고 왔는데 마음대로 태어나고. 품평에 하다 쓰러질까봐 영양주사 한 방 맞고 왔어요. 일 잘하는 능력 있는 윤예은 씨도 좋지만 윤예은 씨가 아픈 건 싫어요. 고맙네요. 나를 그렇게 걱정해주고. 품평에 멋지게 잘해낸 거 축하해요. 잘할 수 있을까 겁도 나고 너무 떨렸었는데 닥치니까 다 하게 되네요. 앞으로는 그렇게 부딪히는 겁니다. 아무것도 겁내지 말고. 네, 그럴게요. 아, 어, 좋다 오늘. 아, 아, 어색하다 오늘. 잘 다녀오셨어요? 내가 회사에 오늘 큰 행사 있었다고 말했었나? 네 언니. 오늘 완전 대박이었어. 우리 형주가 얼마나 멋졌던지. 그래요? 축하드려요. 그리고 동생 딸. 오빠한테도 사돈 어른한테도 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? 오빠가 불편해할 것 같아요. 회사 직원 엄마가 도움이라는 거 알면 직원 대하기가 편치 않을 것 같아요. 언니, 우리 딸이 뭐요? 어, 동생 딸. 이혼한 딸 잘 살지? 네, 요즘 웃음도 많아지고 일도 열심히 하고 이혼 후유증 완전히 극복한 것 같아요. 다행이다. 자기. 모두 어쩐 일이세요? 분명 뭐가 있는데. 이신섭 그 머리도 나쁜 게 감히 내 뒤통수 칠 생각은 못할 거고. 뭐지? 아,
무슨 생각을 이렇게 해? 뭐, 안 풀리는 거 있어? 내가 지시 내릴 때까지 근신하라니까 여긴 왜 와? 꼬리 밟히면 어쩌려고? 돈 준다는 네가 연락도 안 하고 내 전화는 씹고 그러니 이렇게 직접 올 수밖에. 마두수, 이렇게 내 지시 안 따르고 단독 행동해서 일 망치면 내가 널 어떻게 할 것 같니? 알았어. 영숙이 네가 기다리라면 입 다물고 조용히 기다릴게. 됐냐? 이거 그때 구해달라고 했던 거. 너 어떤 놈을 망치려고. 문 잘 잠그고 가. 영숙이 가진 돈이 얼마나 될까? 지금까지 작업해서 모아둔 돈이라 이번에 이진섭한테 작업한 돈까지 합치면 만만치 않을 텐데. 그 정도로 만족하고 마무리해도 될 텐데 얼마나 더 욕심을 부리려고 저러는지. 에이, 좀 깨끗이 좀 닦지. 좀 접지. 어? 에이, 좀 보기 좋게 좀 넣지. 야, 너 왜 그래? 내가 뭘? 왜 쫓아다니면서 괜히 시비야? 내가 언제? 너 내가 프로포즈 거절했다고 어? 꽁하게 이러는 거야? 내가 하루 이틀 꽁했니? 원래 꽁하잖아. 만부가 그냥 이렇게 연애만 하자니까 얼마나 재밌니? 내 입술의 순결도 모자라서 뺨의 순결까지 뺐고. 짐승. 고다홍, 넌 짐승이야! 그 나이 되도록 연애 한번 못 해봐서 그러나. 아우, 만복이 진짜 노답이다, 노답. 아우, 하면 좀 이제. 누군지 알겠어요? 아니요. 모자를 눌러쓰고 CCTV가 어디 있는지 알고 교묘하게 몸 방향을 틀어서. 회사 내부까지 잘 아는 사람의 지시란 뜻이네요. 세란이랑 같이 물품 창고에 갔다가 세란이가 윤예은 씨 핸드폰을 빌려서 사라졌다고 했죠? 네. 찾으셨어요, 본부장님? 이세란 팀장. 윤현 씨 핸드폰 어디 있습니까? 네? 전화 끝나고 내 핸드폰 빌려갔잖아요. 내 핸드폰 돌려줘요. 아씨, 조비서가 그것까진 안 가르쳐줬는데. 윤현 씨 핸드폰 돌려주시죠, 이세란 팀장. 아, 그게... 그러니까...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. 대답하고 가요, 화장실! 급해서 그래요. 내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바꿨어? 이제 나한테는 공개하기 싫은 비밀을 만들겠다는 거지? 왜? 언니, 큰일 났어요. 형조 오빠가 윤예은 핸드폰 어딨냐고 물어보는데 이건 형사가 취조하는 분위기예요.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? 이뜰뜰이 돌대가리야. 넌 어떻게 내가 일일이 다 가르쳐줘야 되니? 너랑 손발 안 맞아서 뭔 일을 하겠니? 죄송해요.
그래도 우리 비밀 결사대잖아요.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. 윤희은 핸드폰 나한테 줬다고 해. 그래도 돼요? 내가 시켜서 그랬다고 해. 정말 그래도 돼요? 윤희은 창고에 갇힌 거 언니가 의심받을 텐데. 야, 이 돌대가리야. 토달지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.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. 아, 머리 나쁜 것들하고 같이 일하면 피곤해. 말끝마다 돌대가리래. 아, 내가 왜 돌대가리야? 지처럼 나쁜 쪽으로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렇지. 좆두라이, 너처럼 나쁜 쪽으로만 머리가 팡팡 돌아가는 인간이 또 있는 줄 아니? 어우, 씨.